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촬영하신다고 일부러 이렇게 멋지게 입고 오신 건데. 네, 그건 뭐,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잡채? 이거 좀 해주지. 안녕하세요. 휴마니타스 칼리지의 김윤철 교수입니다.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주임학원을 가르치는 이유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끼리 보는 그런 시간표 어플 강의평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면 되게 좋은 얘기밖에 안 써있더라고요. 이윤성 이렇게 찾자를 끝치면 나오는 게 뭐예요? 한 번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라는 말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쓰신다고요. 제 수업을 안 들어서 다행입니다. 네. 학점 네. 폭탄을 맞았는데 학점 수 없어요? 이거 학점 받는 과목이 아니에요. 이게 전혀 다르고 있는데 A-. 어유 잘 받으셨네요. 네. 저는 인가탐은 A0 받았습니다. 잘 받았네요. 사실 이제 시민교육은 이제 학점의 목표를 두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인연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 어떤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자신들의 한계도 확인도 하고. 그건 제가 지은 건 아닌데요. 인류 사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런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던 게 있을 거잖아요. 농서 부분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치가 동작해요. 네. 그러니까 교재 부분이 인간과 사람과 우주 빼면 인간이 뭐가 나아요. 자 이게 이 책 우리가 만든 세계예요. 이런 어떤 그 가치를 갖고 만든 세계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 이거. 제 수업 스타일은 뭐 같이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를 좀 중심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봐야 할 지점들이 뭔지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함께 공부해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비유를 하거든요. 전공 과목의 교수님들이 되게 이제 뭔가 되게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전문가로서 내려다보는 감독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사실 인간탐 사설을 강의하는 선생님들이나 시민교과 선생님들은 감독이라기보다는 함께 뛰는 코치 역할 같은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윤성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이윤성 교수님께서는 네. 흔히 말하는 강의식 수업을 하셨거든요. 우리 동영 우선이 맨날 미니 먼저요. 미니 최고지. 장자 무서운 책이에요. 배웠어요 장자? 왜 아까 저기 나왔는데 인간탐에 나왔잖아 장자. 학생들이 이 수업도 한번 들어보고 저 수업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한테 빈말이 아니라 다른 수업으로 가라. 내 수업은 방법을 한번 해봤으니까. 혹시 무임승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주 들어봤죠. 교수님이라면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잘 안 나오고 대신 처벌을 받아서 술 사주거나 삼겹살을 사주거나 이런 역할? 야, 그게 무임승차 아닌가요? 자, 무슨 얘기 하나? 왜 질문 안 해, 씨? 이거 저거.